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원자력과학원 방사선 안전관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상록입니다. 저는 방사선 안전관리자 역할을 같이 하고 있고요. 오늘 원자력의학원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방사선 안전관리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렸으면 합니다. 네, 이 건물이 제가 근무하고 있는 방사선 비상진료센터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3층에 있고요. 방사선 관련된 모든 행정행위 측정 결과가 저희 사무실에서 모이게 돼 있거든요. 일단 저희 사무실로 안내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네, 출근하면 항상 하는 일이 이제 먼저 서류 점검부터 합니다. 저희 방사성 물질을 쓰거나 이럴 때 항상 이렇게 신청서가 올라오고요. 그걸 사전 저희가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하는 행정 절차고요. 방사선을 새로 항상 쓰겠다라고 마음먹으시는 많은 연구자분들, 그분들이 어떻게 쓸까 계획 세우면 저희가 이제 그걸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게 저희 업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는 항상 새로운 거, 새로운 인허가, 새로운 연구 이런 쪽을 많이 하게 됩니다. 병원은 아무래도 루틴 업무다 보니까요. 루틴 업무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아무래도 추가되는 거고요. 방사선을 당장 사고 났을 때 그분이 얼만큼 방사선 맞았는지 그걸 평가해야지 치료 방법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 방사선 비상진료센터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 사는 일은 주로 사고 후 그분의 피폭량 평가,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치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항상 방사선 공연을 어떻게 사용하겠다 혹은 어떻게 구매하겠다에 대한 결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관리구역에 대해서 어떤 분이 출입하겠다 이런 신청서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걸 미리 저희가 확인하고 승인하는 게 가장 첫 번째 할 일입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업무 요청하는 메일도 많이 와 있고요. 그걸 확인하고 일을 진행합니다. 여기는 암 치료하는 병실이고요. 예전에 절차 하나가 바뀐 게 있어가지고 그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 확인하려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가 간호사실입니다. 네네, 지금 7월 말에 정기검사 있고 작년 정기검사 대비해서 바꾼 게 있잖아요. 보통 10시 정도, 10시 반 퇴원 시간이? 9시 정도 퇴원 시작하는데. 네. 여기는 저희 기관의 가장 핵심 장비 중에 하나가 사이클로트론이라는 장비가 있는데요. 거기를 직접 운전, 제어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 몇 개 안 되는 방사성 물질을 만드는 기계입니다. 사이클로트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다른 기관과 다르게 저희는 실험 목적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높은 에너지로 좀 고급 사양입니다. 그걸 실제 제어하는 곳이 여기고요. 이게 스케줄이네요. 여러 가지 외부 실험을 하실 때마다 저희 쪽에 업무 협조를 구하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실험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때 출입하시는 모든 분들 다 저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되고 어떤 실험을 하는지 저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열심히 클릭했던 그 사용 관련된 서류들 다 이런 것들입니다. 언제 누가 어떤 실험을 하시는지 제가 다 파고하고 있어요. 보통 안전관리자랑 이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랑은 업무상의 트러블이 있을 수 있는데, 원래 연구자들은요 하지 말라는 걸 하는 쪽이고요, 저희 안전관리자는 그걸 또 못하게 하는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친해야지 협의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밥 같이 먹고 탁구 같이 치고 그렇게 인간적으로 친해야 협의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친하신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께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요. 오히려 이제 저희가 더 잘 지키는 부분도 있고요. 아 진짜 친하신가요? 예, 친합니다. 저 잠깐 잘 지우고 있을까요? 네, 오전 업무는 여기서 끝내고요. 이제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직장인의 가장 즐거운 시간, 점심 시간. 제 임의로 메뉴를 결정했습니다. 곱창 전골.
자, 이제 오후 업무를 위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네, 저희가 오늘 갈 곳은 전신계수실인데요. 혹시라도 방사성 물질이 몸에 들어갔을 경우에 이게 얼만큼 들어갔는지 측정하는 기계가 있는 곳입니다. 그 기계 교정을 위해서 액체 상태의 동영서를 쓰거든요. 그거에 대한 안전관리 확인하려고 가보겠습니다. 네. 연도 적어놔야겠네요. 연도가 워낙 가끔 쓰니까 확인이 안 되네요. 방사선을 임의로 쏘는 걸 조사한다고 표현합니다. 여기가 이제 방사선 조사시설인데 이걸 가지고 방사선 측정기를 교정하기도 하고 또는 뭐 생지 같은 실험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방문해 보시죠. 그때 도어는 잘 수리되신 거죠? 네, 그 저희 전기팀에서 네. 그 뭐 팀에 말씀하신 대로 그 체인이 뚫려가지고 여기서는 그럼 어떤 업무를 좀 진행하고 있는지 간략하게만 얘기해 주시면. 방사선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정확한 선량을 이제 환자에게 넣기 위한 이제 전리함을 사용하는데 그 전리함을 표준 교정하는 것이에요. 국제 공인 교정 기관이다. 여기서 좀 특별히 안전 관련해서 아까 보안이 조금 철저한 것 같아서 신경 써서 보시는 부분 같은 것도 좀 있어요. 저희 기관에서 이 팀이 쓰는 방사선 물질이 가장 셉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반적인 방사선 안전뿐만 아니라 테러 기준으로도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카메라를 가지고 사용자 출입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사실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이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지 사고가 안 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이야 이분이. 2중 3중으로 안전을 좀 신경 쓰고 있는 팀입니다. 2중 3중으로 감시를 당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기분이 안 좋긴 한데요. 제 행동 하나가 다 보여서 기분이 사실 안 좋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저희로 인해서 이제 뭐 암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방사선 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좀 마음 놓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뭐 그거면 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보람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동영서를 생산하는 시설인데 아까는 제어하는 시설을 봤다면 진짜 여기는 진짜로 방사성 물질을 만들고 방사성 의약품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든 게 환자에게 전달돼서 뭐 치료를 하시거나 아니면 진단하시거나 이런 곳입니다. 아무래도 원자료 안전법에 따라서 저희가 실험하고 작업을 하지만 또 우리가 법적인 부분에서 놓치거나 서류적 부분을 빠뜨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안전관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다시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게 빠지는 게 없는지 점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업무는 여기서 종료입니다. 이제 사무실에 가서 퇴근 준비하겠습니다. 네, 오늘 업무 끝났습니다. 이제 출근 퇴근 시간이고요. 여러분도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전 집에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소감 한마디는 이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전달한다는 게 쉽지가 않네요. 제 입장에서는 익숙하지만 아무래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어색했을 것 같고요. 나름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했는데 잘 전달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제 삶에 충실하듯이 여러분들도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살았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